천천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열정으로 함께하는 천안시 생활무용협회 박근영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회장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직접 회장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무용협회 박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그럼 이어서 회장님이 몸담고 계신 천안시 생활무용협회 소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천안시 생활무용협회는 모든 춤의 장르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천안시 생활무용협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 생활무용협회에서는 매년 지역의 생활무용인들이 함께하는 축제 자리인 천안시장배 생활무용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천안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무용 체육인들이 모두 참석하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네, 대회를 아무래도 준비를 하다 보면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사실은 지도자분들이 클럽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대회를 치를 때 가장 힘든 거는 장소 섭외입니다. 현재 유관순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유관순 체육관에서 하는 것도 장소가 좁아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전체가 다 동시에 출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정도면 맞는데 지금 1000명이 넘게 동시에 춤을 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소가 가장 힘듭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동호인의 규모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1000명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생활무용을 접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도 있고요. 문화센터에서도 있고요. 또 운동장에 보면은 또 공간이 또 있어요. 생활무용을 접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생활무용은 장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접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무용의 장르가 많다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용하니까 쉽게 접할 때는 한국무용도 있을 것이고 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무용, 또 라인댄스도 있고 또 댄스 스포츠도 있고 방송 댄스도 있고 줌바 댄스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음악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생활무용 외에도 레크리에이션 관련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쪽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는 레크리에이션을 먼저 접했는데요. 레크리에이션을 접하게 된 거는 천안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소년원에 종교 집회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곳에 너무 아이들이 경직돼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경직된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레크레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레크레이션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춤 쪽으로 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춤을 접하게 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생활무용 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회장님께서는 생활무용도 하시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하시니까 네. 굉장히 많이 웃으시고 해서 더 건강하실 것 같거든요. 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지키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회장님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이어오고 계신 루틴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은 쉴 때도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또 누구나 춤을 못 추는 사람은 추고 싶은 노망이 있고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또 내가 춤추는 것을 뽐내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춤을 잘 추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춤축제라든지 아니면은 춤에 대한 거를 많이 보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대회 같은 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 시민 전체가 하나로 돼서 춤을 추는 사실은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체전 같은 때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1000명이 아닌 공간이 있으면 동시에 우리 예전에 했던 국민체조처럼 음악이 나오면 동시에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모두가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두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 쌀.